말을 더듬거나 못하게 된다든지, 식은땀이 흐른다든지, 심지어는 기절한다든지 하는 모든 모습들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평소에는 참 세상을 다 얻을 것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런 경험에 한번 부딪혀서 이런 참 공포심을 느끼고 나면은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아담, 사람 그 말인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또 가장 밑바닥의 티끌, 티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아이들이 버릇이 제대로 들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 아이들이 버릇이 제대로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사람이 없으면 훈련이 제대로 안 되죠. 그건 뭐 우리가 다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그런 사실들 아닙니까?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원래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고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아마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 위에다가 그 털실로 짠 조그만 그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이것을 우리 키파라고 하는데, 이것을 쓰는 이유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머리에 유대인들은 키파를 쓰고 다닙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아마 유태 커뮤니티,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에 가도 그런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보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과 공의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지나치게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면 신앙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이것만 말하다 보면은 신앙 훈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 종파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극단적인 말까지 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지나치게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 축복,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을 또한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사랑만을 강조하면은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요. 지나치게 공의만을 강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쁨, 행복, 평안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적당하게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도 역시 적당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이것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없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더 게을러지는 것을 우리도 이제 보게 되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적당한 두려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경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훈련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돼요.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좀 나태 게을러지는 것 같다 생각되면 스스로 이런 말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아,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말이 통하는 경우가 있고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말이 모든 경우에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로 가는 로마의 백부장의 사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방인 고넬료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 대한 적당한 두려움이 바로 이 이방인 고넬료의 믿음을 잘 훈련시켜 주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흔히 볼 수 있죠. 지나치게 긴장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손해가 됩니다. 지나치게 긴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손해가 되지만, 그러나 적당하게 긴장하는 것, 적당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이 삶에 더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두려워하며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심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지나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말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하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삶을 훈련해 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다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느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이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느낀 신앙의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풍성한 은혜를 어떤 것 위에서 느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다윗의 이러한 또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도 아시고 나의 내 혀의 말까지도 모두 아심으로 그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편 23편과 시편 139편의 말씀을 우리는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풍성한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그 신앙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경외라는 단어를 godly fear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godly fear. 이걸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노아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적당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적당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 최고 향락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두 마디 충고가 있습니다. 두 마디 충고가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그에게 후비가 얼마였고 금을 물수도 됐으며 그가 지은 책이 얼마며 모든 사람이 자타가 글자 그대로 공인하는 최고의 향락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도 죽으면서 우리에게 딱 두 마디 남겨줘요. 뭡니까?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겁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할 말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가 우리들에게 남겨줄 말이 두 마디예요. 전도서 1장을 딱 열면 어떤 것이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제일 마지막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딱 두 마디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이 없이 누리는 모든 부귀와 영화는 결국 뜬구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향락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솔로몬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솔로몬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떤 악도 저지를 수 있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의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서 사람보다 더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악한 성품이 나타나면은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흉내내지 못할 만큼의 그런 악성을 우리들이 그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죄의 뿌리는 무엇으로만이 누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만이 누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무조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예비해놓고 요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 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잠언 1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들이 모든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위에 우리들이 삶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저번 수련회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편안. 그렇죠? 여러분, 편안한 것이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편안한 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편안하면 신앙생활이 잘 되든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만들면서 우리 신앙을 자꾸 끌어간다. 이거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지식이나 삶,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바꾸어 말하면은 악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보고도 그 악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이 넘어가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을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악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마음의 고통과 갈등, 그것을 본면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삶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적당하게 두려워하는 것 위에 세워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악을 멀리하고 미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까?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여러분, 최근에 들어와서 이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건강에 관한 책들이면 거의 베스트셀러. 건강에 관한 세미나면은 사람들이 발기들 틈이 없이 모여. 그러나 그 육신의 건강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적당히 두려워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와 만족과 평안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한 번 더 들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환경 속에 다닐지라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마음의 평안 아닙니까? 이게 평안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환경 속에 들어가 있어도 전혀 불안함이나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게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무슨 뜻입니까? 내 원수가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음식의 상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수가 앞에 있는데 거기 퍽 앉아가지고 그걸 먹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겨를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적당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이렇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거기서 불안함이나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육신의 장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감사와 만족과 평안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기서 장수의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적당하게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감사와 만족과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넘칠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죄악을 미워하는 삶. 죄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 삶은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 세상에서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의미하죠. 이렇게 다 연관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고 해서 다 바로 사는 것이 아니죠.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걸어야 합니다. 사는 것은 쉽지만 사는 것은 쉬워요.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쉽지만 바르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 사람 중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물, 영광, 생명. 재물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얻어 우리 삶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2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물, 영광, 생명. 재물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얻어 우리 삶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광의 복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하나님도 우리 이름을 높여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역시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우리들이 삶 가운데 두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죠. 다윗이 그렇죠.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그 가치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하는 것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빵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결정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이죠. 빵 가지고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인간의 가치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창조의 목적에 살아갈 때,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복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행복은 편안한 삶에서 행복이 나온다? 이것도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편안하면 행복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하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편안함에서 넉넉한 삶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속고 있습니까? 편안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아주 절친한 친구였어요. 주일학교 때 학교에서 쭉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결혼 나이가 되어서 한 여자는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한 여자는 가난한 신학생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신학생은 성직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임명을 받고 아프리카로 파송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같이 한 교회에서 절친하게 살아왔던 이 두 여자친구가 결혼을 함과 동시에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길이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얼마가 지난 후에 이 돈이 많은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결혼했던 이 여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겁니다. 넉넉하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편안하고 넉넉한 것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라 말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임수에 속고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한 신학생을 만나서 선교사로 아프리카 갔던 그 여자가 얼마가 지난 후에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하는 통서 보냈습니다. 어머니, 계속되는 긴장, 참 고통스러운 환경,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이 하루하루 계속되지만 저는 이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행복은 편안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행복은 편안한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생명의 복이죠. 잠언 19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생명의 삶,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에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 우리 일생을 거는 것, 모든 것을 거는 것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영원한 것에 여러분이 삶을 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세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세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한나의 신앙 고백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는 한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한나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한나의 하나님이, 옛날 그 한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한나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삶의 가치와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뭐 명예가 있고 없고,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거 다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헛되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면 빨리빨리 깨달아야죠. 그게 지혜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이 삶의 가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곧 악을 미워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것이 우리 생명과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장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삶 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적당하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적당하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이 훈련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건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하게 두려워하게 하시며 적당하게 두려워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생명과 영광과 재물의 복이 넘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 위해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